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미 대륙의 보고라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동식물들은 저마다 서로 알게 모르게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의 열매를 이 작은 원숭이가 먹어 치운 뒤 배설물의 형태로 씨앗을 널리 퍼뜨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공생의 길을 거부한 채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는 식물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후라크레피탄스죠. 아마존 열대의 우림을 포함한 북미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지역에 자생하는 대극과에 속하는 이 나무는 멀리서 봤을 땐 그저 평범하게 생긴 상록수에 불과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위험 그 자체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가지와 몸통엔 촘촘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무수하게 자라나 있는데 이런 외관 탓에 감히 주변의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일명 원숭이 등반금지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후라크레피탄스의 무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무의 수액은 독성을 가져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간다면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죠. 열매 역시 잘못 먹었다간 고열과 복통을 불러일으키는데 과거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 독화살을 만들 때 이 나무의 수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접근하기도 어렵고 위험한 독이 있는 이 나무는 열매를 찾아다니는 원숭이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악의에 가득 찬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나무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시와 독으로 철통같이 지켜낸 열매가 무르익으면 곧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다 익어서 떨어지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그대로 폭발하기 때문이죠. 무려 시속 250km가 넘는 속도로 튀어나오는 파편, 아니 씨앗은 주변 반경 최대 70m까지 퍼지게 되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아주 먼 곳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뭐 지나가던 원숭이의 입장에선 먹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나무가 매 시즌마다 폭탄까지 터뜨리니 참 거지 같은 나무라고 할 수 있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